아크로님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네. 아까 얘기한 아크로님 디자이너 사인을 여기다 받아가지고 저도 이제 신발을 모을 때 사인슈를 같이 모으거든요. 반스 에라 디자인한 토니 알바, 키스의 로니 피그, 타일러드 크리에이터, 에로슨 휴, 노보님, IF 스튜디오 동민이, 레디. 형 것도 있잖아. 내 거에는 안 했어. 와디 와디 이게. 그거 좀 이상하네. 이것도 지금 신으면 오히려 돋보일 것 같아. 한 이게 3년 정도 됐으니까. 저도 신발을 샀다가 보통 2년 있다가 신는 걸 많이 해요. 이것도 4년, 3-4년 됐거든요? 올해 처음 신는 거. 이거는 당시 미국의 풋라커 같은 데 가면 할인을 $50까지 했던 신발. 지금은 20만 원 밑으로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아 맞다, 그때 그 신발 싸겠지 하고 가면 이미 다 온라인. 왜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시그니처 신발이라서 찾을 수가 없거든요. 최창민 신발. 최창민이라고 모르시죠? 아 이거 데니스 로드맨 신발이야. 아 그렇죠. 네, 네. 그들이 삼관왕 할 때 이 신발을 신었죠. 아하, 거기서 이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최창민 씨.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저는 슬램덩크 세대도 아니고 그래서 슬램덩크 세대가 아니라고? 디지몬 세대 아니에요? 디지몬? 포켓몬 디지몬. 포켓몬 디지몬. 그럴 수도 있어. 아 레디메이드 요거는 진짜 신으면은 TS 여기까지 다 젖어 있는 끈이 너무 빡세게 나왔고 그리고 너무 불편해. 여기가 이게 아, 이거는 1.5 업은 해야 돼요. 예쁘긴 너무 예쁜데. 저도 이거를 산 이유가 레디메이드 옷이 너무 비싸니까 이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H&M 랑방 사는 거랑 비슷한 마음이잖아. 하지만 신기가 너무 불편하다. 맞네요 오늘 신발이. ACG 트레일 러닝화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이름이 뭐였지? 이거 그냥 되게 편해갖고. 되게 편한 신발. 되게 편하게 된다 나도 되겠다. 아, 줌 보메로. 이것도 어컬드월이랑 콜라보를 한 줌 보메로 맞나? 이름이? 근데 이게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염색이 안 먹어서 요걸 타이다이로 많이 커스텀을 하더라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얘는 색이 안 먹으니까 나머지 애만 싹 예쁘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커스텀을 많이 했던 신발이다. 한때는 진짜 붐이었는데 이것도. 줌 보메로가 워낙 신발이 편해가지고 많이 신었대. 얘가 불편하게 만들었죠, 다시. 얘가 불편하게 편한 신발을 다시 불편하게 만든. 와. 와. 이렇게 들어. 진짜 주부제. 와. 300 사이즈 줌 보메로도 들어간다. 오! 오! 뭐예요? 좋은 거예요? 움파룸파. 움파룸파.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인기 많았고 2020년 후에 인기 많았던 2000년대 초반에 그 신발이에요. 아. 찰리와 초콜릿 공장 영화 봤어요? 거기서 움파룸파 걔네가 움파룸파야. 걔네 옷 색깔, 옷 색깔. 네, 와. 이건 어디서 사셨어요? 이거 그때 이베이에서 샀던 것 같은데. 아. 어렸을 때부터 운동화에 관심이 많으셨네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칼 뽑는다. 정품입니다. 저 중학교 때 한창 완두콩 막. 에이, 강남콩 완두콩. 그때 제가 신었던 게 슬램시티랑 슬램시티 와 하와이 막 이런 야 거. 추억의 이름들. 네. 그래서 하와이 다시 쳐봤거든요. 네. 꽤 비싸더라고요. 꽤 비싸죠. 하와이가 그 당시 SB의 거의 마지막 인기 제품? 그 다음에 에이레라는 게 나오면서 쭉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걸 새 제품을 샀거든요.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것도 엄청 싸게 산 거야. 아는 애한테 사가지고. 아는 애가 박스 없는 거 때문에 새 거라고 나한테 싸게 줬지. 어컬드월 화이트네. 이거 그냥 붙여볼까요? 네, 이거 어컬드월 아까 흰색 네. 그냥 놓읍시다. 와, 맥풀 맥풀. 이야, 저걸 뭐라고 불렀지? 남노라고 불렀나? 이 맥풀 같은 경우가 사실은 끔찍한 혼종이었어요. 그렇지, 이 베이퍼가 이제 끔찍한 혼종이었지. 근데 이때 베이퍼 맥스를 밑에다 붙이는 것 중에서 그때 오, 쉣 이런 걸 막 97 막. 근데 지금 실버 비싸. 이것도 비싸졌어. 내가 왜 기억하냐면 저것도 내가 여러분 이거 사세요라고 했거든. 아 진짜요? 그 다음에 다시 찾아봤더니 비싸졌어. 요것도 페이크. 이것도 페이크. 커스텀은 다 위에다가 작품으로 이렇게 놔둬야겠다. 프라다! 구매하신 거예요? 이거 상품권 같이 해갖고. 상품권 해가지고 알뜰하게 잘 봤고요. 요거는 이제 그 중국의 유명한 환경 관련 작업을 하는 그분이죠. 작가. 하여튼 이게 다 환경 관련한 드로잉이고 그다음에 요 자체가 이제 재활용 가죽이에요. 그래서 가볍고 사실 퀄리티가 딱 보면 알겠지만 가죽이 좋아 보이진 않아. 네, 근데 느낌은 똑같다. 그리고 블레이저라서 신기가 어렵다. 스피리돈. 나는 몰랐는데 이거를 학창 시절의 추억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 요건 이제 파라랑 한번 콜라보를 하면서 그 컬러는 엄청 귀하죠. 파라 연락되세요?
별로 안 되죠? 안 돼요. 아 왠지 될 것 같아가지고 뭔가 다 알 것 같은 느낌이야. 나 이런 사람까지 연락된다. 저요? 예. 네. 해외로. 해외로? 예. 네. 저 대학교 교수님? 아. 요거 이제 발란사인데 특이하게도 아까 봤는데 두 분 다 발란사를 입고 계세요. 어? 그러네. 발란사란 어떤 브랜드인가? 발란사란 가면은 사게 되는? 사게 되는. 네. 약간 강매를 당하게 되는. 네. 요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반스 바이 유라고 커스텀해서 요 패턴을 쓸 수 있게 해서 중국 공사 바로 와. 자기가 이렇게 만든 그 그래픽을 다 이렇게 넣을 수 있고 되게 재밌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발란사도 그렇게 만든 것 같고 허라치입니다. 허라치. 재밌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신발 만드는 기술이 전 세계 1등이었거든요. 고무를 뒤에다 덧대는 기술을 나이키에서 요구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걸 부산에서. 와 드디어 이게 천이랑 고무를 붙여갖고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쫙 1차 물량을 미국으로 보내는데 배로 가잖아요. 미국 도착했는데 이게 다 사가서 뜯어진 거야. 전량 회수하고 다시 해서 만든 게 허라치. 그런 역사가 있는 신발이죠. 마지막. 이게 SB 옛날 강낭콩 완두콩 그런 느낌으로. 네. 자, 와. 알고 왔어, 알고 왔어. 야, 이거 봐. 아니야. 이거 봐. 아, 피스마이너스 원 이거. 저는 그 아까워서 달지도 않았어요. 샌발피님의 신발 한번 쭉 정리해봤는데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마음에 들고. 여기 사실 뭔가 채우려고 했었거든요. 예. 원래 뭐 장을 놓을까 막 했었는데 예쁘다. 딱이네요. 와. 특히 많이 신으시는 분들의 특징은 어디 이렇게 쌓아놔. 그러면 밑에 있는 친구들은 돋보이고 싶은데 돋보여질 수가 없거든. 이렇게 한번 샥 정리가 되면 너무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의 오늘 룩을 딱 입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신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또 이제 웹보이의 신발장 한번 가야죠. 아, 제 신발장? 네. 아, 비공개인데. 아. 아직 국내 안 한 거 맞거든요. 아, 네. 제가 아는 뭔가 커스텀 돼 있는 외 신발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 제가 또 하나가 있긴 합니다. 네. 엄청난 신발이 하나가 있고. 그건 나중에 나와서 한번 공개해 주시고. 오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신발의 정보를 막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막 많이 알게 되고 이거 비싸졌다 이거. 이것도 비싸졌어. 그런 것도 되게 신기했고. 네. 신발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 테이프. 아, 테이프 하면 조금 안 된다. 안 된다. 되긴 하는데 가슴은 좀 아프다. 우리들은. 하여튼 여러분들 샌발팬님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고 웹보이님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슈브제도 하나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와서 많은 구독과 또 어떤 작품 활동 하시는지 계속 좀 팔로우업 해주시고 힘 좀 불어넣어 주시면은 한국에도 뭔가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 하는 이런 멋있는 작가분이 되시기까지 되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응원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신발장 정리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